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비멜렉이 수벌과 함께 가을을 비롯하여 반란군을 완전히 진압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너무나 잔인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비멜렉은 비무장한 백성들을 공격하고 사륙한 후에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하루 종일 싸워서 도시를 점령하고 도시의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그곳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오직 자신의 힘으로 반대판을 잔인하게 진압하고 죽였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근 마을 사람들이 세겜에 당한 모습을 보고 놀라 세겜 망대로 숨어들었습니다. 망대는 일종의 요새요 피난처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피신한 사람들마저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합니다. 살몬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망대 주위에 놓고 불을 질러 망대에 피신한 1,000명의 사람을 죽입니다. 이것은 요담 우하의 저주가 성취되는 과정입니다. 아비멜렉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겜 동쪽에 위치한 테베스를 포위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똑같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 역시 목숨을 구하고자 망대로 도망치자 아비멜렉은 망대를 불사르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기치 않는 한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아비멜렉의 머리를 맞고 죽게 됩니다. 지금껏 아비멜렉은 전투에서 승승장구하였지만 뜻하지 않게 그 뜻이 무너지고 부끄러운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자신이 이루려고 애쓰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아비멜렉의 죄악을 징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크게는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으로 볼 수도 있고 작게는 개인적인 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절대 악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십니다. 그렇게 아무리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성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직하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이 하루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